최근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이 미중 갈등,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 편에 섰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둘 다 너무나 중요한 시장이지만 이 선택을 강요받는 현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장에는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중국이라는 이 시장을 잃는 치명타를 받게 되지만 이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제 제재에 비하면 훨씬 덜 아픕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 중국이 한국에 너무나 충격적인 보복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드 보복과 그 이후의 보복들은 아무것도 아니 이 너무나도 강력한 보복이라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중국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한국이 너무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자 이 시진핑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꺼내든 너무나도 강력한 카드는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강력했길래 한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던 중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발칵 뒤집히며 한국을 무서워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인의 38%가 한국에 대해 비호감 의견을 갖고 있다는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센터는 26일 이 같은 결과가 담긴 2023 중국의 국제안보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7개 지역에 대한 인상을 물은 항목에서 한국에 대해 응답자의 38.4%는 비호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17.4%가 매우 비호의적, 21%가 다소 비호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종속국 정도로 완전히 깔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는데 중국은 가장 먼저 첫 보복 조치 대상으로 한국을 택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0일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이 스위능 베이징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한국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한국인이 더 쉬운 타깃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중국에 취할 수 있는 맞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수 교수는 중국의 관용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극도로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만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겠지만 한국은 작은 조치만 취해도 타깃이 될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슬 교수는 이어서 중국이 다른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보복에 나서더라도 그 강도는 한국에 대한 조치보다 약할 것이라 털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보복을 선포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경고를 무시하고 확장 억제에 나설 경우 세 나라의 보복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겪게 될 손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와 투자보다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보복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한 전문가는 중국이 지난 사드 보복 때 중국 내 롯데에 했던 방법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계기로 촉발된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이 부지 제공 당사자인 롯데그룹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조 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를 겨냥한 중국의 사드 보복은 2016년 9월 말 정부가 롯데 소유의 경북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최종 낙점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롯데는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겨냥한 대대적 검찰 수사로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부 결정에 따르지 않기가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이후 롯데는 국방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사회 결정을 미루는데 다소 시간을 끌며 버텨봤지만 이 국가 안보라는 무거운 압박 속에 결국 무릎을 꿇고 2월 28일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신속하면서도 무자비했습니다. 롯데 계열사 중 중국에 가장 많은 점포를 운영 중이던 롯데마트가 표적이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롯데가 국방부와 사드 부지 계약을 체결한 지 나흘 만인 3월 4일 장수성에 있는 롯데마트 창저우 2점에 대해 소방점검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창저우 2점을 시작으로
99개에 달하는 롯데마트 중국 점포 중 87곳에 대해 차례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현지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그나마 운영 중인 점포의 매출도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노골적인 사드 보복으로 사실상 중국 점포의 영업이 어려워진 롯데마트는 두 차례에 걸쳐 총 7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긴급 수혈하며 버텨봤지만 결국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 피해를 견디지 못해 지난해 9월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보복을 두려워한 매수 희망 기업들의 소극적 태도로 매각 작업도 순탄치 않아 7개월째 난항만 거듭하다가 결국 수조 원대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롯데가 총 3조 원을 투자한 선양 롯데타운 건설 프로젝트 역시 중국 당국의 안전점검 등의 이유로 공사가 5년째 중단돼 있고 1조 원을 투입한 청두 복합상업단지도 중국이 5년째 인허가조차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두 사업의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른 사업장과 공장 시설도 당국의 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에 시달려야 했고 중국 소비자들의 반롯데 시위와 불매운동도 거셌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3월 15일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금지하는 이른바 금한령을 내리면서 롯데의 관광 서비스 부문 계열사의 피해도 컸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 면세점이 매년 유커 감소로 인한 피해액만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중국 내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타깃으로 한국의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계획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스케일이 다릅니다. 삼성은 낸드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더 심각합니다. 낸드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이 주력 상품, 이 DRAM 40%를 중국에서, 이 낸드 2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중국이 사드 보복 때 롯데마트 수십 곳을 문 닫게 했던 것처럼 이 소방 점검을 이유로 중국 내 한국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특성상 조금만 멈춰도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몇 년 전 삼성 반도체 공장 한 개에서 28분간 정전이 되자 피해가 무려 500억 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중국이 중국 내 삼성과 SK하이닉스 공장을 일주일만 멈춰 세워도 16조 8천억 원씩 손실을 발생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멈추면 67조 원씩 손실을 입게 되죠. 최근처럼 불경기에 삼성과 SK는 그렇지 않아도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중국이 이렇게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히게 되면 치명타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 집단 협력의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인들은 최근 노재팬에 이어 노차이나를 선보였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 급부상했던 노재팬이 사라지고 이 노차이나 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6일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 인사이트의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행 관심도는 노재팬 본격화 전인 2019년 1분기보다 30%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 기간 중국 여행에 대한 관심도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일에 중국으로 향하는 상품은 예약률이 20에서 3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말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업무상 출장 외에는 여행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때 저렴한 가격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샤오미 등 중국산 전자제품 수요도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이 협력해 중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구체적인 대응수단이 워싱턴에서 나왔습니다. 27일 Voice of Americ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제임스 줌 월트 전 국무부 통화태 부차관보와 찰스 킹 말로리 4세 랜드연구소의 국제위험안보국장은 대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 등 8개국이 협력해 중국의 취약점을 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현재 수출의 20%가 날아갈 것이다 전했습니다. 중국의 1년 수출이 4천조 원에 달하는데요. 여기서 20%인 800조 원을 삭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아무리 중국이라 해도 한순간에 800조 원, 그것도 지금부터 매년 800조 원씩이 날아간다고 하면 이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달 있을 유엔 선거에서 한국이 역대 세 번째로 안보리 이사국으로 등극할 전망입니다. 안보리 이사국이 되는 순간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도발하는 순간 유엔 이사국들의 강력한 보복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최고 수익률입니다. 이 최고 수익률이 여러분들에게 책 하나를 강력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책 광고 문의를 받아왔는데 이 최고의 작가가 쓴 최고의 작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줄 그런 책이 아니라면 이 절대 광고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번 작품은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혁명은 바로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메타버스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이 메타버스를 통해 누구나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드리는 이 책은 이 전세계 상위 0.1% 기술자들만 공유하는 고급 정보와 지식이 집약된 엄청난 작품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미 아마존 2022 최고의 책, 애플 2022 여름 가장 기대되는 책,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베스트셀러, 월스트리트저널 베스트셀러, 가디언 2022 최고의 책, 포브스 2022 최고의 기술도서 탑10 등으로 선정될 만큼 이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부자가 될 사람은 이 책을 읽은 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은 읽지 않은 자로 나뉜다고 할 만큼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회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까지 바꾸며 메타버스에 올인한 마크 주커버그는 이 책을 쓴 매튜 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튜 볼과의 대화 후 페이스북 사명을 메타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을 만들어 전 세계를 뒤흔든 마크 주커버그가 얼마 전 회사명을 메타로 바꾸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 바로 이 책의 저자 매튜 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매튜 볼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앞으로 10년 안에 실리콘밸리를 뛰어넘을 기업이 한국에서 나온다 라며 한국에서 메타버스가 가장 먼저 확산하여 한국인들이 돈을 버는 방식 등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미국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도 매튜 볼에 대해 미래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게디 에스타인 더 이코노미스트 편집자는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에서 똑똑한 사람은 많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그들조차 언제나 매튜 볼에게 최종 의사결정을 묻는다. 라고 말이죠. 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조차 최종 의사결정을 묻고 있는 매튜 볼. 이 매튜 볼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 미래를 바꿀 엄청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와 댓글 상단 고정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